여기는 대구 서구 내당동. 전국엔 재개발 예정지가 많지요. 이것도 그중 하나인데요. 어쩌다 가끔 들리시는 분들에겐 추억과 낭만이겠지만 실제 사시는 분들에겐 고민과 애안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암튼 이곳에 맛집 찾아왔는데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와, 옛날 마을이네. 이름은 할매 아나고. 간판만 봐도 딱 맛집 느껴지시죠? 여길 보고 그냥 지나치신다면 정말 미워할 거야.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예. 테이블 대여섯 개의 작은 공간. 메뉴판이 없네요? 아, 메뉴판이 안 하고 뺄게요. 아, 그래요? 아, 식사도 없고요? 예,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원동으로 꾸고 드릴까요? 대가리 아무 쳤을까요? 메뉴는 붕장어 하나인데 종류는 두 가지. 처음 온지라 대가리하고 섞어 시켰습니다. 술은 셀프. 다 드시오. 짠. 가격은 만 원이에요. 어? 만 원이요? 진짜요? 예. 한 판에? 예. 적은 거 아니에요? 응? 싸게 파는 대신 밑반찬은 상추 쌈장. 끝. 금세 안하고 구이 나왔습니다. 지글지글. 그러게, 근데 우리 집이다 그러게. 뭐든지 그렇게 판다 그랬게. 아. 그렇게 팔 수밖에 없고. 와. 살하고 머리는 어디, 어떤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대가리고, 요거는 껍데기고, 요거는 몸통이고. 대가리가? 요거, 요거. 요거는 대가리고. 아, 한번 보자. 몸통 껍데기. 껍데기. 아, 이거 좀 흘리게도 나아. 머리. 이거 그냥 씹어 먹으면 돼요? 예, 머리 어. 발기 먹어야 돼. 발라 먹어야 되는구나. 예, 뼈가 있으니까. 우와. 요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요 뼈발기 내는 거. 아, 이 여기 있네. 와, 이거 우리 신당동 떡볶이 닭발 파는 데서 닭발 먹고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쭉. 우와. 근데 맛이 있으라서 그 껍질이 거예요. 예.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먹대. 떡을 좋아하고. 그리고 나이 든 분들은 이제 이가 시험 찾다 꼽지 말라고 하고. 저도 이런 거 좋아해. 별미 못 먹는 거. 자, 잘 먹겠습니다. 자, 짠. 저도 나이 든 사람이라 껍질이 좋네요. 오, 얼큰하다. 엄청 매워 보이는데 안 맵네. 괜찮네. 아주 옛날에 아주 맵겠거든요. 예. 시선 따라 들린다고. 근데 그래도 매운데 예전에는 그래. 진짜 매웠. 예전에는 매웠어요. 야, 머리 한번 먹어봐요. 머리 맛있다. 이런. 여기 또 있어. 오, 입 벌리고 있어. 짠. 살도 한번. 유일한 반찬인 쌈에다 하나 싸먹었습니다. 안하고가 많이 매콤해서 상추가 중화시켜줬습니다. 야물딱지게 한 입 쏙. 이어서 껍데기. 껍데기. 잇몸으로 먹어도 쑥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살. 갈비 같죠. 뜯어먹는 거. 어두 일미. 제 입맛엔 대가리가 왔다였습니다. 소주 도둑. 소주 한 입술. 사랑은 껍질이 없잖아. 머리 한번 먹어봐. 아니야. 징그러? 징그러워서 먹기 힘들다는 와이프의 말이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싸! 전부 제 차지. 마늘님은 살만 쏙 골라서 쌈 싸먹습니다. 근데 제 거였네요. 생유베리 감성.
머리 섞어는 금방 끝났고 몸통으로 한 판 더 시켰습니다. 여성분들에겐 이게 더 잘 어울릴 듯 하네요. 역시나 한 판에 만 원. 둘러붙었어. 자, 두 판. 용. 자, 반잔만. 와. 양념이 예전보다 돌맵다고 하는데 매워요. 딱 좋아, 딱 좋아.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은 힘들어. 정말 중독성 있었던 매콤한 양념이었습니다. 영광의 뼈들, 그리고 더 매콤하게 먹기 위해서 청양고추 부탁드렸더니 주었습니다. 쌈장 찍어 샹, 장어 올려 샹, 한입 쏙. 한 번 더, 베이비 one more time. 매콤한 것도 잘 먹는 우리 마나님. 잘 먹고 건강만 하시와요. 근데 또 땡초. 완전 매운 것에 맛들였습니다. 본인 말고 저주려고 쌌다는데요. 이게 상인지 벌인지 헷갈립니다. 아. 맛을 봤더니 상이었습니다. 짜루짜루 진짜루. 비록 반찬 밥찌개 없었지만 정말 가성비 갑 오브 갑.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40년 2대째 아나고집. 맛은 따봉, 분위기는 따따봉.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